2013년부터 단체 헌혈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던 카이스트가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. 카이스트에서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년 동안 연간 500명 이상의 구성원이 헌혈에 참가했으며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 전재헌 씨는 총 97회 헌혈에 참여했습니다. 카이스트는 대전세종 충남혈액원과 생명나눔협약도 체결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 헌혈 동참과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